2020 휴먼시티 디자인 워크숍 두 번째 강연은 미래의 인류와 창의적인 도시들이라는 주제로 루이사 콜리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강연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Human City Design Idea Workshop의 주최자 여러분, 학생들과 동료 여러분, 비록 몇 분 동안일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흥미로운 워크숍에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루이자 콜리나이고요. 이탈리아의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 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또한 디자인 스쿨 학장을 맡고 있습니다. 약 4천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모두 제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부터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등 최신 디자인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쿠물스 국제협회장으로 6년간 지냈습니다. 학교와 대학 등을 아우르는 디자인 네트워크이고요. 61개국 34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한국 출신들입니다. 오늘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 뿌리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제 경험과 관심사는 매우 국제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밀라노의 최근 경험을 공유하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는 데시스 네트워크 회원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속가능성과 사회혁신 전문가이신 에지오 만지니 교수님이 설립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랩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는 세인트 에티엔의 라시테 디 디자인 등 유럽 휴먼 도시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함께 유럽 휴먼시티 네트워크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관들은 2008년 이래로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공공장소를 자축하고 공공장소를 재요구하고 도시 규모의 도전장을 내밀고 최근에는 스모티즈라고 해서 작고 외딴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방대한 연구 프로젝트들이 모여 시민들이 표현하는 강력한 디자인 에너지를 다양한 방식, 다양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해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할 것인지, 도시 공간을 하나의 웰빙, 삶의 질을 원천으로 삼아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저는 특히나 이 휴먼시티 디자인 어워드와 관련된 행사의 그런 콘텐츠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이 초청장에서 특히 새로운 어떤 시티 디자인에 대한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 공간을 하나의 웰빙, 삶의 질의 원천으로 삼아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비전을 생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밀라노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의 창의성과 문화를 다룸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가 참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성장을 했고요. 밀라노는 디자인 패션 문화의 메카였었는데 오늘날의 밀라노는 그 취약성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우르줄라 폰데라이덴 EU 집행위원장도 며칠 전 밀라노를 가리켜서 아름답지만 상처받은 도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먼저 그리고 크게 타격을 받았죠. 밀라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밀라노 시에서는 10월 한 달 내내 밀라노의 미래와 관련돼서 시민들과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구상, 이니셔티브의 제목은 파레 밀라노, 밀라노를 만들자였습니다. 7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도심과 그다음 외곽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건강한 도시, 사회적 니즈를 충족하는 밀라노, 환경전환의 도시, 스마트하고 태어나고 자라기 좋은 살기 좋은 도시 밀라노, 지식이 넘치고 또한 창의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런 밀라노 이것의 7가지의 이제 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축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또 사회를 더욱더 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밀라노의 그런 시장 그리고 또 부시장에서 부시장은 이 일곱 개 다른 기관에게 각각의 주제들을 맡겼고요. 논의의 다양한 프로세스를 조직하고 진행해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창의성과 관련된 주제를 맡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강도 높은 활동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복합적인 방식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하향식, 상향식 방향을 합쳤는데요. 탑다운 방식은 시정부가 일곱 개 전략적 축을 정하는 거고요. 바텀업은 폴리테크니코 디 밀라노가 자율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논의거리와 구조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부와 폴리테크니코는 도시의 미래와 관련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더 영속성 갖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참여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는 하위 주제로 나뉘어서 논의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가 창의성과 문화에 있어서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도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차원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즉, 각각의 분야에서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공공부문, 음악, 연극, 박물관, 영화, 시청각 분야, 디자인, 패션, 멀티미디어가 각자 서로의 분야에서 논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부문 간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인사이트와 그리고 비전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부문 간 하위 주제 7개를 더 도출을 하여서 미래의 창의 전문가들을 유치하고 또 교육하고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요람이 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스타트업들은 이 아이디어를 도시 내에서 생성해내고 생산 모델을 통해서 밀라노를 본부로 들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많은 창의 지역 사회가 밀라노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재를 함께 설계하고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7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5일 동안 집중해서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브레인스토밍 작업을 가졌는데요. 자, 그럼 주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젊은 학생들로 시작해서 이러한 창의 지역 사회들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는 도시, 또 즉 활력이 넘치고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아름다워야 되고요.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됩니다. 혁신적인 생태계를 갖추어서 그곳에 상주하는 혹은 잠시 머무는 거주민들에게 흥미로운 자극들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층의 창의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유치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되고 또한 이러한 확산의 프로세스를 가속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또 안전을 도모하고 개개인 간의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고 상호이해와 혁신을 위한 동력으로 다양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각각의 창의 휴먼 시티와는 시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대적인 창의 생태계를 필요로 합니다. 밀라노의 경우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흥미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즉, 단순히 독립적이고 매력적이며 전 세계 다른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산형 도시로서 광범위한 로컬 네트워크로 가까운 지역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는 꿈꿉니다. 단순히 사막 위에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는 단순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항력을 지닌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유연하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도시입니다. 외관만 아름다운 도시가 아닌 물론 디자인에는 물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외관만 중시하는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콘텐츠를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로 확장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효율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취약계층, 젊은이들, 경험이 적은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감성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래의 인간 창의 도시에 대한 틀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미래를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건강 체계를 더욱더 정비해야 됩니다. 즉 15분 도시라는 구상의 일환으로서 거리와 공공장소, 서비스, 교통시스템, 매장, 박물관, 극장, 사무실, 기업, 기관들이 새로운 관습, 새로운 친밀함,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그리고 사회적 포용 등과 관련해서 주요 도전과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함께 노력하여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의 창의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신 로이사 콜리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20 휴먼 시티 디자인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디자인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원하면서 2020 휴먼 시티 디자인 컨퍼런스를 이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